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장학미 수지침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뜸요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은 뜸을 떠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뜸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 한방에서도 몸에다 뜸을 떠서 건강 관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손에서 뜸을 떠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악수를,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악수를 해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손이 차가우신 분들 있죠. 여름에도 손발이 엄청나는 차가워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자, 손발은 왜 차가울까요? 손과 발은 우리 심장에서 제일 먼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초까지 혈액 전달이 안 되면 손이 차지는 거죠. 그러면 손이 차다라는 의미는 아까 심장 운동이 떨어진 거라고 했는데, 심장만 떨어진 게 아니고 위나 장 운동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끝도 우리 몸에서 멀지만 우리 뇌도 머리도 멀죠. 특히 손이 차가운 사람은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보시면 손 색깔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손바닥과 손등이 있다면 어떤 색깔인가 한번 잘 유심히 보실래요? 손바닥이 유난히 붉은 사람이 있고요. 또 노란 사람이 있어요. 손바닥이 붉은 거는 얼룩반점 이렇게 있는 분들은 보면 열이 좀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뜨겁죠. 그리고 손이 피부 색깔이 혈색이 노르스름하신 분은 혈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뜸을 손바닥이 노라신 분들은 보면 대부분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은 이렇게 윤기가 있고 촉촉하게 이런 따뜻하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뜸뜨는 실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그렇다면 정말 손에다 뜸을 뜨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뜸을 뜨면 온열 작용이 있습니다. 온열,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옛날에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운목에다가 화로를 놓고 손을 이렇게 쏘였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이렇게 조상님들이 이렇게 벌써 지혜가 있으셨어요. 손을 데피면 몸이 따뜻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손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 손은 피하 지방이 얇은 곳이에요. 그래서 데펴진 피가 몸을 도는데 25초면 한 바퀴 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온열 작용.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 차가운 사람. 또한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됐는데 여름에도 뜸을 떠야 되나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여름에도 뜸을 뜨면 한 열을 다 조절합니다. 너무 뜨거운 거는 내리고 너무 차가운 거는 올려서 한과 열한 것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습작용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건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건습 조절을 합니다. 건조와 또 습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숙성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인슐린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모든 호르몬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모든 호르몬도 잘 안 나와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성장 호르몬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키도 안 크죠. 그래서 그럴 때도 호르몬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성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중화작용이 있어요. 중화작용이란 모든 독성물질을 해독해요. 뭐 우리가 나는 술을 매일 먹는다든가 그럼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 돼 있죠. 또는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또는 뭐가 있을까요? 니코틴 중독이 돼 있죠. 또 하나는 공해물질도 되게 많죠, 요즘. 그래서 이런 독성,
이런 몸에 들어온 모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중화작용이 있고요. 우리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뜸 속에 있습니다. 중화작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공명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명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분자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자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먹기는 잘 먹는데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영양물질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공명작용이 있어서 먹은 거를 잘 충분히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뜸의 효능은 이렇게 제가 여섯 가지 온열작용, 건습작용, 숙성작용, 자성작용, 중화작용, 공명작용 이렇게 여섯 가지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제대로 배우셔서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손이 차가우면 긴장된 상태로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 손이 차갑죠. 손에는 교감신경이 밀집돼 있어요. 우리 몸에 2만 개 있는데 그 중에 만 개는 몸에 분포돼 있고 그 중에 손에는 만 개 또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만 개나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죠. 그래서 손에 닿든 모든 질병의 90%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 그 교감신경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을 따뜻하게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뜸을 같이 한번 떠보기로 합시다. 자, 뜸은 쑥으로 돼 있어요. 재질이. 그래서 쑥에 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몸에 이렇게 주입이 되면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황토 필터가 들어 있어서 뜸이 쑥이 탈 때 열 자극이 황토가 달궈지면서 원자 개선이 또 한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뜸을 판에서 뛸 때 요렇게 뜯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뜯어 올리시면 돼요. 잘못하면 이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팅을 8개씩 이렇게 미리 손이 자유로울 때 뜸을 뜨게 되면 나중에 손이 불편하니까 미리 세팅을 이렇게 다 해놓으세요. 해놓고 요거는 뭐냐면 구점지라는 겁니다. 구점지. 자, 구점지는 뜸이 너무 뜨거울까봐 미리 받침대로 올려놓고 되면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점지를 A1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A1은 우리 생식기라 했죠? 그 다음에 A8 배꼽에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뜸뜰 자리에다가 구점지를 미리 올려놓습니다. 받침대를. 여기 A12 위장, 그리고 사이에 기본방 A5번, 6번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중지 끝이 머리라고 했죠? 치매나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놓고, 손이 차가우면 양손, 손끝에다가 뜸을 뜹니다. 이렇게. 발끝까지 내가 뜸을 뜨고자 하는 자리에다가 일단은 다섯 개를 먼저 다 올립니다. 이렇게 구점지를 먼저 올렸어요. 자, 뜸은요, 우리가, 뜸의 한자를 보면 오래일구 자에다가 불화자가 밑에 있어요. 우리가 밥을 뜸들인다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뜸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오랜 시간 뜸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뜸을 뜰 때도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열자극을 주는 겁니다. 뜨겁지 않게, 데이지 않게. 자, 그래서 이 뜸은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떠도 괜찮아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뜹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달궈지면 뜨거우니까 이 핀셋으로 내가 놓고자 하는 혈자리에다가 옮깁니다. 아까 1번, 8번, 12번. 따뜻한 열자극이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쑥 냄새고. 자,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놓고요.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뜸은 이렇게 한번 뜨면 우리가 장사의 장자를, 저 장사의 힘이 나온다 해서 한 장, 한 번 뜬 걸 우리가 한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뜸을 한 번 뜨면 한 장 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횟수를 얘기해요. 한 장 뜨고 또 한 번 식으면 또 올려서 또 뜨고 해서 두 장,
또 뜨면 세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뜨실 때에 세 번 정도는 뜨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이 열려서 따뜻해지려고 할 때 그냥 놔두면 끝까지 혈액 전달이 혈관이 안 열리죠. 그래서 뜰 때 확 뜨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뜸이 서서히 타면서 이게 황토가 달궈졌어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보시면 구멍이 굉장히 작은 구멍이 있죠. 예, 이 구멍을 작게 해놓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깊숙이 침투하라는 의미로 구멍을 작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뜨겁다 그러면 이 핀셋을 들고 있다가 뜨거운 지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뜨겁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이때 이 윗부분을 만지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옮길 때는 예. 그래서 이걸 잘 옮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뜸을 뜰 때 이 관절은 우리가 이제 손을 보시면 이 관절이 어두우신 분들 계세요. 손가락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어두우신 분은 평소에 피로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아서 어혈이 고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 마디마디로 이렇게 옮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뜨겁다 싶으면 관절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관절염이 오죠. 그래서 염증의 원인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무릎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많이 하시면 좋아요. 무릎 상응점 여기다가 무릎 아플 때 또 여기는 발목이 아플 때 예. 또 여기는 고관절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서 요 마디마디로 뜸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딘가 뜨거운 게 다 감지가 되시죠? 예, 이렇게 뜨겁다 싶은 곳에 억지로 참지 마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옮겨가면서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뜨시면 손이 따뜻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뜸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나는 원기를 좀 증진하고 싶다. 딱히 질병이 없더라도 좀 기운 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떨어뜨리면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마디마디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아까 제가 6대 작용에서 모든 호르몬이 나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성장 호르몬, 모든 호르몬 축제, 인슐린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 뜸을 뜨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 또 혈압 있으신 만성질환을 가진 성인병이라고 하죠. 성인병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럼 따뜻한 열 자극이 기분 좋을 정도로 막 뜨겁게 억지로 해서 지지는 게 아니고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만약에 처음 뜨시는 분은 이렇게 여덟 개를 다 감당하기 너무 뜨겁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세 개만 올려도 돼요. 여기 안 하고 처음에 한 세 개 올려서 여기 뜨다가 또 여기 뜨다가 이 끝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뜨다가 내가 한 다섯 개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차츰차츰 이 숙의 양을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여덟 개 세팅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네 개만 해보는 거예요. 네 개를 했더니 내가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옮길 수 있어 그러면 뭐 여덟 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덟 개 했는데 나는 더 몸이 냉해서 별로 뜨거운 걸 못 느끼겠어 그러면 한 열 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옮겨서 되지 않을 정도의 열 자극으로 기분 좋은 열 자극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손녀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방학에 이제 외국에 살아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혈색도 노랗고 성장 호르몬도 잘 안 나오는지 키가 집 안에서 제일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뜸 좀 떠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애기들한테는 요 방법도 괜찮아요. 노역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기 힘드시면 이렇게 키친 타월에다가 8개를 세팅한 다음에 제가 요건 다 식었어요. 지금 다 식었으면 다 식었으면 요거를 이렇게 사이드로 미열도 아까우니까 이쪽으로 다 밀어 놓으시고요. 미열도 아깝죠. 뜸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을 붙여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이 미열도 그냥 연기 안 나네? 식었네?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미열까지도
내 몸에 흡수하도록 이쪽으로 사이드로 밀어놓고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본방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열판이 식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안 난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따뜻한 온열 자극이 완전히 식었을 때까지 이렇게 손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뜰 때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식으면 또 떠서 또 한 번 또 한 번 세 번 정도는 뜨는데 요게 한 판이 50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안 좋다든가 또는 혈압이 있다든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그 안 좋을 때 그 관리 건강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한 손에 한 판 정도는 뜨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이쪽 손 다 떴으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손도 마저 떠야 됩니다. 양손을 다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손에다 뜸을 뜨게 되면 왼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쪽 손에 뜸을 뜨면 오른쪽이 좋아져요. 실제로 몸이 부은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한쪽 손에만 뜸을 떴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쪽만 부기가 빠졌더랬잖아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가 깨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뜸을 뜰 때는 양손을 다 떠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사용했던 이 구점지는 한번 쓰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판에다 이렇게 그대로 모았다가 또 한 번 더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밀어놓겠습니다. 다 식었으니까요. 자, 아까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아까 우리 이제 손주처럼 애기들은 뜸을 이렇게 못 움직이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요. 뜸을 쉽게 뜨는 방법. 작년 여름에 저희 손주들은 이렇게 떠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뜸을 올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뜨거워요. 근데 뜨겁다,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림질 하듯이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열 자극이 손바닥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손주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떴는데요. 정말 키가 1.5cm, 한 달 반 사이에 1.5cm가 컸어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혈색이 노랗던, 정말 노랗게 떠있던 얼굴이 뽀얗게 되면서 또 키도 컸어.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키도 크고 또 혈색도 좋아져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뜸을 노약자들은 이런 식으로 떠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뜨거운 뜸을 떠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뜸의 육대작용 속에 한 열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몸이 냉한 사람도 뜸을 뜨면 따뜻해지지만 반대로 몸에 너무 불필요한 열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뜸을 뜨게 되면은 적당한 열로 조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특히 더위 먹고 기운 없고 축축 늘어질 때 한번 손에다가 뜸을 떠보세요. 그러면 기운이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대표진 피가 아까 25초면 온몸을 돈다 그랬죠? 그래서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견디기 위해서는 내 몸에 NK세포 활성도를 늘려야 되는데, 즉,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뜸요법이 체온을 1도를 높이게 되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가는 게 일본의 과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손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뵈려면 평소에 뜸으로 건강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굉장히 따뜻하면서 정말 화로가에 불 쬐는 느낌으로 몸이 편안해지면서 손도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피로가 싹 풀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뜸은 꼭 뭐 무섭게 또 뜨겁게 막 지지는 게 아니고요. 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뜻한 열자극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손이 너무 뜨겁다 그러면 손등도 떠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등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까 손등에는 척추 있다 그랬죠? 척추, 도끼맥, 척추에서
이게 목이고 여기는 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뜨시면 허리 아프신 분들 또 목 아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따뜻하고 정말 좋아요. 특히 여름에 냉방병, 에어컨 바람 많이 쏘이면 냉방병 오죠. 그 저희 그 어르신들 한 분 경우에 정말 에어컨이 세게 있는 방에서 세미나를 회의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너무 벌벌벌 추운 게 저기 떨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냉방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어컨 있는 곳엔 가지를 못하겠다. 막 살이 애리고 아프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이 뜸요법으로 그분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또 요즘 보면은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어르신 한 분이 혈압 관리가 안 됐더니 즉 고혈압으로 혈압 관리를 안 했더니 신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퍼센트가 있는데 신장의 기능이 한 14.5%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보통 13 미만이면 투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투석 직전에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뜸요법으로 꾸준히 하루에 이 50장씩을 양손에 100장, 그죠? 한 이쪽 손에 50장, 또 이쪽 손에 50장을 정말 매일같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떴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신장의 그 기능이 한 50%로 회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이 뜸요법은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서 또 놀라운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열심히 이렇게 뜸을 뜨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 방법으로 저도 뜸을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니까 너무 쉬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처럼 이렇게 뜸을 하나하나 올려서 뜨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번거롭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팅을 미리 쫙 해놔요. 해놓은 다음에 그냥 불 붙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 뜨거우면 손등도 떠도 괜찮아요. 따뜻해져요. 손등, 손바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게 미열이 식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뜨시면 좋습니다. 이쪽 손도 뜨셔야 돼요. 양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한창 자랄 나이에 키가 안 크고 몸이 허약하다 하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촉진되니까 이렇게 떠주시면 손주분들 떠줘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뜸뜨는 것에 대한 효능과 또 하나 실습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뜸 잘 뜨실 수 있겠습니까? 예, 뜸은 잘 모를 때는 되게 뜨거워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시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으시죠? 올여름에는 유난히 또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원기 떨어졌을 때 뜸요법 해보시면 한 열 조절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무조건 뜸으로 건강관리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위기죠. 위기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뵐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